2022년 6월 23일에 방송된 신총선거 스테이지 4 신데렐라의 조추첨에 올해부터 바뀐 총선거 시스템과 함께 그 시스템에서 활약할 각 4개의 조에서 싸울 아이돌들의 엔트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엔트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C조는 47명, BD조는 48명으로 구성되어서 각각 예선을 치러 각 조에서 5명의 본선 진출자와 10명의 플레이오프 진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40명의 플레이오프 진출자 중 1명을 뽑아서 그 1명과 본선에 진출한 20명, 합해서 21명이 본선을 치러서 새로운 신대구를 뽑는 것이 이번에 맡긴 새로운 총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선은 동시 진행이 아닌 각 시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신 대로 거의 두 달 주기로 3주간 진행이 되며 플레이오프는 단 4일, 본선은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리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투표 방식은 이전 신대구 총선과 똑같습니다. 투표권을 받아서 원하는 아이돌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로그인 보너스로 1일 1회와 이벤트 기간 한정 미션, 총선 응원 세트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생긴 획득 방법으로 기간 동안 데일리 미션에 특별 미션이 추가가 되는데 그 미션의 클리어 조건은 스태미너 소비량에 따라 클리어가 가능하며 그 미션으로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추가해서 예선에서 사용한 일정 투표권 숫자만큼 본선에 투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레이오프의 경우는 1회 로그인 시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예선에서 투표를 실시하셨다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의 경우는 기간이 짧다 보니 적은 수량만 풀어서 딱 한 명만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변화한 것은 조별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1년간 장기로 진행되는 것뿐 투표권 획득 방식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첫 A조는 다음 달 7월 25일에 시작해서 마지막 본선은 내년 5월 15일에 시작, 그의 신대구 결과는 내년 6월 5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거에서는 또 혜택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본선에서 당선된 신대구를 포함 1위에서 5위까지 총선 악곡과 전용 의상, 특별방송과 1위 전용 SSR은 물론 각 예선조에서 뽑힌 5명에게도 이벤트 악곡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변화와 혜택이 많아진 이번 총선거, 과연 어떤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총선 영상은 A조 결과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